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조이스터의 특별한 명예를 만났다. 예, 오늘은 특별한 명예를 모셨습니다. 아, 말씀을 뭐.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일건님. 제가. 이 일건님은 예전에 유명한 개그맨이셨지만 요즘은 또 핫한 핵인싸 유튜버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거나 놀자에서 지금 냉활약 하고 계시는데 메인을 빼주세요. 아니, 활약을 하고 계세요. 그 제가 한마디로 일건님을 소개하자면 네. 아, 예, 그 킹 오브 파이트. 아, 영어로 좋아 좋아. 싸움아. 안일건님 오셨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저 박수 주먹으로 치겠습니다. 아, 안 아프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예, 조이스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나가다 오다가다 보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이스터 여행 채널인 거 알고 계시죠? 예, 또 제가 흔쾌히 또 이 인터뷰를 허락한 이유는 저는 연예인 싸움이지만 이분은 구로구에서 개최한 또 크리에이터 컨텐츠 부문 1위.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렇죠. 싸움왕 크리에이터 왕. 아, 고맙습니다. 1위라는 건 동등하네요. 아, 예, 예. 뭐 작은 대회였지만 네. 제가 1등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 김종국 씨, 뭐 또 안창, 아니 김창렬 씨, 또 네. 줄리엔가 뭐 이런 분들이랑 싸움도 하시고 했는데 네. 진짜 이건 조이스터 TV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아주 특종입니다. 예. 아. 이 안일건님만의 어떤 싸움의 기술 예. 그걸 좀 공개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 채널에서만큼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야겠죠? 아, 예, 좋습니다. 예. 싸움의 기술. 기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또 뭐 특별한 무언가가 있나 물어보신데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컸습니다. 심장이 남태보다? 예, 심장. 전 남들은 심장이 보통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심장이 여기 가슴 정체에 있습니다. 아, 예. 심장. 일단 사람이 담력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태권도를 하고 무술을 하고 권투를 하고 레슬링을 해도 담이 작으면 싸움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 담이 크시다. 네. 예, 예. 뭐 그 큰 건지 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들이 크다 그러대요. 예. 그 TV 최초 공개인데. 예. 아, 그 예. 어떤 그 담력 말고 어떤 예. 스킬. 저 같은 경우 취미로 복싱을 좀 했었는데 이 주짓수 하는 분들, 레슬링 하는 분들이 내가 테이크다운 시키면 되지. 내가 관절기를 기술을 써서 꺾으면 되지 않은데 저를 그걸로 잡으려고 들어오다가 바로 어퍼. 어퍼. 어퍼도 여기서부터 안 칩니다. 짧게. 딱 여기서 그냥 땅! 그러면 들어오다가 땅! 또 관절기 꺾을 때 땅! 땅도 뭐 여기서 이렇게 안 때립니다. 여기서 그냥 올라갑니다. 그냥 땅! 허리로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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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밖에 없네. 그래서 저에게 형, 일본이 형 주짓수 배울 생각 없어? 뭐 이제 가까운 구독자분들께서 형, 뭐 어떻게 뭐 다른 무술을 배울 생각은 없어 하는데 이거 하나로 다른 네, 다른 제가 굳이 그라운드까지 갈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땅땅이면 끝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일거나 놀자의 구독자인데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보다 보면 예. 참 그 맨 마지막이 약간 예. 비극적이고 비극적이라 약간 비굴하게 또 끝나는 경향이 좀 진짜 좀 이렇게 싸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걸려드셨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제가 다 그런 건 연출입니다. 마지막에 연출. 제가 왜 그렇게 연출했냐. 미화시키고 싶었습니다. 희화시키고 싶었고 저의 너무 강인한 저의 강함을 너무 다 이렇게 드러내면 안 된다. 그렇죠. 보여드리고 드러내면 드리 야 지금 말이 안 돼. 근데 좋습니다. 다른 사람 같은 죽는데 저는 안 죽습니다. 저는 뭐 아무런 이동이 없습니다. 이게 약간 굶는 것처럼 우리. 예, 잠깐 말이 잠깐 멈춰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간지러울 때 한 번씩. 예. 이 영상 잘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무 저희 강함만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그래도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긴 게임도 진 걸로 연출을 하고. 아, 원래 이겼는데. 네, 아, 연출을 이렇게 하셨구나. 네, 예. 아, 다 연출한 거니까. 예,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냥. 네. 졌다고 치죠. 아, 졌다고 치죠. 아, 예. 예, 아, 제가 인터넷에 네. 딱 쳐보면 연예인 싸움망 1위. 아니면 독보적으로 뜨더라고요. 네, 아마 산 증인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잠깐이라도 약간 그 보여줄 수 있는 싸움의 스킬, 뭐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을까요? 저의 강함을 보시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좀 의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예. 의심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예. 우리 조이스터님을 예. 가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예. 저보다 또 형님이시고 또 같은 또 저도 조이스터 여행을 굉장히 즐겨본 사람으로서 제가 당연히 데미지를 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 테이블을 부실 수는 없고 부셔도 되는 걸 하나만 부셔보겠습니다. 이거 과자인데 와 아작이 났네. 쿠쿠 났어.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놀랐어요 지금. 와 쿠쿠다스가 아작이 났습니다. 주먹도 전혀 안 아프죠. 와, 와 손이 너무 곱. 아, 야 곱다. 어, 저 약간 빨간데 왜요? 아 빨개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오늘 조이스터 TV에서 예, 아 죄송합니다. 조이스터 TV에서 예 싸움의 기술 최초로 예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일건님 킹 오브 더 파이터 싸움의 왕. 안일건님이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아, 손이 고우시죠? 네. 고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이스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주목으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